같이 놀아야지. 멀리서 아니, 보면 그러니까. 그걸 왜 가? 어, 난 얘랑 여행 못 가겠는데? 같이 가서 비행기 따로 타고 올 것 같아, 너랑 가면. 너 피야? 우리 둘 다 피야. 아. 안녕, 나는 러블리 큐티 프리티 MFP 지탱이야. 나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거 경험하고 힘 넘치는 ENFJ 아이라고 해. 안녕, 나는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게으름 평화주의자 ISFP 종은이야. ISTP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낭만 여행가 레연이야. 직전에 한다지. 나도 직전에 한다. 여행은 전날에 짐을 싸야 해. 그래, 너 핀가? 뭐 당일날 싸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나 직전 안 나. 여행 가기로 한 순간부터 준비한 거야. 아 진짜? 나는 처음에 한국에 2월에 왔는데 나는 10월부터 준비한 거 있는데.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설레서. 그럼 너 유심이나 그런 것도 다 미리 하는 편이야? 아니 당연하지. 이거 일주일 전이나 해야 돼. 아니 내가 전에 여행 갔는데 엄청 미루고 미루다가 유심을 못 산 거야. 근데 인천공항에 다행히 제일 여객터미널 3층 H구역 앞에 북센트래블이라는 서점이 있어. 거기 해외 유심이 판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사갔어. 혹시 나 같은 피들이 있다면 거기서 꼭 사가도록 해. 나는 휴식한다. 나는 완전 구경한다. 인천공항에는 놀거리가 엄청 많잖아. 거기서 놀아야지. 아니 근데 어차피 여행 가서 이제 놀러 가는 건데 인천공항에서 뭘 또 놀아. 거기서 쉬어야지. 요즘 마티나 라운지나 라운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무조건 쉰다. 무조건 구경한다. 아니 집에 오는데 뭘 쉬어 여행 가는데. 아니 놀러 가니까 공항에서 쉬어야지. 아, 체력을 근데... 미리 빼고 싶어? 나는 그러면 도착해서 이미 이제 잘 것 같아. 유명 관광지. 난 무조건 히든 플레이스. 사람 많은데 절대 안 가 나는. 그럼 너 어떤 나라에서 유명한 랜드마크 있으면 안 갈 거야? 랜드마크를 꼭 그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 좀 멀리서만 봐도 되고. 멀리서 봐도? 그걸 왜 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람 많으면 좀 기빨려서 못 가겠어. 내가 저번에 오사카 갔다 왔거든? 교토를 갔는데 거기 기온거리 있잖아. 그쪽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사람 많은 거 보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유명한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친구랑 같이 놀아야지. 멀리서 아니, 보면 그러니까. 그걸 왜 가? 어, 난 얘랑 여행 못 가겠는데? 난 유명 관광지. 어 나도. 너도? 유명한 데 갔으면은 유명한 장소를 방문해야 맞아. 내가 여기를 와봤구나 할 수 있는 거. 관광 연수면은 그 나라나 그 도시에 영면한 것이니까 안 가면은 후회할 것 같긴 해. 일행과 스몰토크. 일행과 조용히 돌아다니기. 나는 1번. 1번? 어. 모르는 사람이랑 스몰토크한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엄청 좋아하니까 그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새로운 것들 또 배우고 내가 몰랐던 것들까지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순간 난 도망갈 것 같은데. 에? 근데 약간 엘리베이터나 거리에서 지나갈 때 너 치마 이쁘다 이러면은 고마워 어디서 샀는지 아니 여기서 샀어 하면서 그렇게 또 친해지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는 거지. 나는 미국 여행 갔을 때 스몰톡을 건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약간 처음에 막 대답하다가 점점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 점점 나 이제 가야 돼. 잘 가. 이러면서. 난 호캉스로 갈게. 나도 호캉스가 좋은 것 같아. 무조건 호캉스. 아니 너 이럴 거면 왜 여행을 가는 거야 진짜? 아니 호캉스에서 쉬는 게 얼마나 편하지 않아? 쉬지. 왜 여행을 가? 아니 바다를 보면서 누워서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니 집에서 보면 되지. 아니면 뭐 아니 타고 풍경이 다르잖아. 너랑 여행 못 가겠다. 같이 가서 비행기 따로 타고 올 것 같아 너랑 가면. 오늘은 밸런스 비율로 끝났고 나에게 여행가? 나는 경험. 경험? 응. 추억 기록 쓴 것 같아. 왜냐하면 여행지도 되게 중요한데 나는 여행하면 같이 갔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거든? 그래서 뭔가 그 사람과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왜 경험이냐면 뭔가 일상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상황들이나 문제들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경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여행이 무지개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여행에 가면은 되게 색다르고 다양한 경험들이랑 추억들을 쌓고 오잖아. 이때 이렇게 빨주노 쪽 하나고 다 서로 되게 다른 추억들이 모여서 나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기 때문에 난 여행이 무지개인 것 같아.
나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거? 옷을 사도 내 돈을 주고 내가 입는 거지만 가끔 좀 아깝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여행에 있어서는 뭔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뭐야? 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힐링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것 같아. 나는 이제 학기 중에 매일 과제하고 시험 준비하고 대외활동도 하다 보면 되게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아 떠나면 너무 행복하고 매일매일 여유로운 일상에 너무 기쁜 것 같아. 리프레시 하려고 가는 거지. 그리고 한동안은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처음으로 해외에 나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세상이 넓다, 할 거 많다, 만날 사람 많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맞아. 세상에서 공항과 여행이 생각나는 순간은? 레아나, 내 최애 여행지가 어딘지 알지? 하와이. 맞아. 난 하와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하와이에서 이제 하와이의 셔츠랑 하와이안 무늬 원피스 같은 걸 엄청 많이 사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바로 인천공항 가서 바로 하와이를 떠나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지. 나는 핸드폰 앨범을 볼 때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 그 사진을 보면 그때 갔던 그 분위기나 그런 게 다 떠오르고 하니까 그 공항에서의 설렘이라던가 여행지에서의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여행에 있을 때 인천공항은 어떤 의미가? 나는 인천공항이 솜사탕 같다고 생각해. 왜냐면 솜사탕은 되게 포근하고 달콤하잖아. 인천공항은 나에게 여행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기도 하고 항상 여행을 갈 때마다 날 반겨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달콤하고 포근한 솜사탕 같아. 나는 여행을 할 때 처음과 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천공항은 그런 처음과 끝을 잘 책임져주는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 나에게 인천공항은 좀 스톱워치 같은 느낌이야. 약간 현생의 시간을 멈춰놓고 해외로 떠나는 시작점이잖아. 그래서 인천공항은 좀 나에게 스톱워치 같은 현생의 시간을 멈춰주는 곳? 가장 설레는 곳인 것 같아. 아무래도 여행 시작과 끝이니까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 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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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 처음 듣는데.